여름방학을 맞은 대학 도서관의 면학 분위기는 한여름 태양만큼이나 뜨겁습니다. 무더위를 이기며 촌음을 아껴 쓰는 젊은 날의 기억은 영원하며 지혜는 닦을수록 빛이 납니다. 근로의 신성함을 체험하려는 대학생들의 수도 늘어갑니다. 은행의 접객 업무는 물론 식당이나 공사장에서의 육체노동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한편 지리한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 강을 찾는 젊은이들의 패기가 강심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조국, 눈은 세계로. 고국을 배우기 위한 해외 교포 학생들의 열기 또한 뜨겁습니다. 방학을 이용 고국을 찾은 교포 학생들은 입소식을 갖고 고국에서 첫 수업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태극기 그리기 시간은 더욱 재미있고 유익했으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고등학교에 일일 입교한 학생들은 그간 배운 서툰 우리말 솜씨로 고국의 학생들과 대화를 갖고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은 8688 양대회가 열릴 올림픽 주 경기장도 견학했습니다. 우리의 전통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고 너무나 보고 배우고 할 것이 많아 15일간의 학예 학교는 그들에게 짧기만 한 기간이었습니다.